명절 때 정말 조상떡 보는 자손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없는 자손들만 지지구리하게 제사 지낸다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막 XX 욕을 하면서 음식을 해. 그러고서 생일이니까 먹어라. 그런데 무슨 덕이 있나요? 조상님이 불편한데 오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재물복도 없고 그릇도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부자 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은 뭐 타고난 운명의 사주도 분명히 존재해요. 양손에 쥐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고 한쪽 손에만 쥐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보따리 싸듯이 짊어매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쥐고 태어나고 갖고 태어나고 애초에 그릇이 크게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사실상 조상의 은덕이 가장 많은 분들이 그래요. 조상님들이 공덕을 많이 쌓으시고 은덕을 많이 쌓으시는 분들은 그게 내려오거든요, 자손에게. 우리 조상님들 많이 빌었고 저 제사도 잘 지내요.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말들이 명절 때 정말 조상떡 보는 자손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없는 자손들만 지지구리하게 제사 지낸다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조상님 전에 예를 갖출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이사님이 생일이야. 근데 생일밥을 어머니가 차려주셔. 미역국이랑 막 고기를 해가지고 주시는데, 그 하면서 막 XX 욕을 하면서 음식을 해. 그러고서 생일이니까 먹어라. 하고 주면 마음 편하게 드시겠어요? 안 먹는 게 낫죠. 그쵸. 네. 조상님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제사 준비하고 명절 때 차례 준비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집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덕이 있나요? 조상님이 불편한데 오시겠어요? 모든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상의 유업이 있고 조상에서 쌓아오신 공덕이 있으신 분들, 물론 비시고 비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집안에 계시면 너무나 좋고요. 당연히 그 덕이 내려와요, 절대로. 그리고 한 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빌어주시면요, 그 자손의 자손납이 좋아집니다. 그러니 계속 위에서부터 쭉 조상을 잘 섬기고 잘 빌어 오신다고 했을 때 밑에 자손들이 몇 대까지 몇 세손까지 좋아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간에 그 공이 끊기면 또 피해는 그 밑에 자손이 입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 조상떡을 못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현재 할수 있는 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많죠. 본인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찌됐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자의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믿는. 그렇듯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그 지금 이제 민간신앙이라고 하고 민속신앙인 우리 무가를 뜻하지만 원래 이거는 우리나라 배달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전통이에요. 하늘을 섬기고 무당의 무자가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천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 절대 떼어놓을 수 없어요. 땅도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 사이에 인간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간이 저희 같은 무녀들, 무당들, 사제들. 그러면 그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신과 소통을 할수 있는 유일한 사제예요. 전 세계의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무당 사제, 저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꼬인 실타래도 풀어갈 수 있고요. 조상의 좋지 않은 것들, 꼬여있던 거, 실타래 얽혀있던 거, 그리고 애초에 지금 현재 인간이 태어났을 때그 인간이 정말 지지리 복도 없고 애구냉살이란 건 혼자 다 갖고 태어난 그 사람도 유일무이하게 신께 직접적으로 고해서 신의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거에 맞는 해답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세상이 많이 발달하고 해서 이제 유튜브니 뭐 주변에 지인들의 이야기니 혹은 TV에 간혹 안 좋은 소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믿음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설에 무당집을 가면 귀신이 씌인다. 거길 가면 귀신이 있다. 아니요. 무당집에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직접적으로 내담자들, 평범한 인간 중생들의 소원을 저희가 대신 전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무당들이에요. 그러니 타고난 그릇이 작아요. 타고난 운이 너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고, 공부를 똑같이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혹은 시험을 앞두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예습 문제를 풀었을 때도 100점이야.
근데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날따라 머리가 아파, 정신이 혼란하고 이 문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래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왜 그러냐, 그 날의 운도 있어요. 그 해년에 그 달에 그 일진에 자기와 상충이 돼서 모든 게 충돌을 일으켜서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타고나길 정말 재수 온붙었다라는 사람들도 간혹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풀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이사님? 못 살죠. 그거를 풀어내주고 해답을 주고 약 처방을 해주고 수술도 해주는 사람들이 저희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고 너무나 안 저게 한다, 그러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곳은 나하고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곳은 나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용하다고 소문이 나고 뭐 TV에도 나왔다, 거기 가면 뭐 이렇다, 아무리 유명한 인사일지라도 나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갔는데 별거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 뭐 있어요? 3세 번 있죠? 세 번까진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가 찾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상님 전에서 반드시 어떤 길로 인도를 해줘요. 옳은 방향으로. 세 번 정도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본인이 생각을 해서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해답과 정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들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 꼭 이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덕분TV 선생님들 다들 대박 나세요. 대박 나겠습니다.